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DDR 드라이브 딜레이 리버브 페달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DR이 드라이브 딜레이 리버브. 실제로 저희가 이런 멀티 이펙터를 제외하고 하나의 이런 이펙터에 뭔가 이 드라이브랑 뭐 공간기, 시간기가 다 뭉쳐져 있다. 신뢰가 별로 안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사실 최근에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했었던 킬리의 다크사이드. 다크사이드를 경험하면서 그죠 확 바뀌었죠. 와 이것은 그래 이렇게 조합이 되면 사실 그 유저 친화적이라고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펙터 체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간에 볼륨 페달도 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팝 음악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좀 외면받기 쉬운 페달이긴 할 겁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그 한국의 음악도 밴드 문화도 물론 홍대 씬은 많이 죽었지만 네. 홍대 씬이 아닌 이제 유튜브 세상이 열리면서 SNS 세상이 열리면서 자신의 음악을 자기들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정말 많아요. 그쵸. 그리고 장르도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그 닥사이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와 이거는 포스트록, 사이키델릭 이쪽 음악 그리고 뭐 있을까요?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여튼 그 자신만의 세계를 연출하는 뮤지션한테는 너무나 손쉽게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페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DDR도 네. 그런 페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킬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금은 걱정을 덜고 네.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리의 DDR은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오버드라이브와 딜레이, 리버브 페달을 하나의 하우징에 넣은 간편한 이펙터입니다. 두 가지 클래식 오버드라이브 톤에 딜레이 또는 리버브 효과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고요. 브리티시 진공관 콤보 앰프 사운드의 크런치 스타일과 중음역이 강조된 리드 스타일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스프링 리버브나 플레이트 리버브 아날로그 딜레이와 디지털 딜레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렌드, 딜레이 혹은 리버브 효과 양을 조절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이나 리버브 톤을 조절합니다. 디케이, 딜레이와 리버브의 잔향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빈티지와 모던 모드를 선택합니다. 빈티지, 아날로그 딜레이 혹은 스프링 리버브, 모던은 디지털 딜레이 혹은 플레이트 리버브입니다. 딜레이, 리버브, 딜레이 효과 혹은 리버브 효과를 선택합니다. 레벨, 드라이브 채널의 볼륨을 설정하고요.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스타일, 브레이커 느낌의 크런치 사운드와 스크리머 느낌의 리드 드라이브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네. 좋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먼저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좋습니다. 모드 스위치를 변경해 볼게요. 일단 드라이브는 네.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들어서 네. 이걸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은 공간기와 시간기를 먼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고 묻혀보도록 할게요. 네. 딜레이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아날로그 딜레이네요. 네.
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던 모드로 바꾸면 디지털 딜레이. 뭐 디지털 딜레이는 그냥 여러분들이 친숙한 그런 사운드인 것 같고요. 오히려 아날로그 딜레이가 조금 자신만의 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리버브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요. 빈티지 모드로 했을 때는 이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플레이트 리버브. 좋습니다. 자, 드라이브와 리버브를 같이 묻혀볼 텐데요. DK 양을 조금 많이 주고 네. 드라이브를 한번 묻혀볼게요. 좋습니다. 자, 레벨을 좀 높일 거고요. 드라이브는 좀 줄일 겁니다. 스프링 리버브에 묻혀볼게요. 이게 지금 뭐 그 오버드라이브 딜레이가 합쳐진 좀 약간 유니크한 페달이긴 한데 네. 그걸 떠나서 그냥 오버드라이브 톤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뭐 소리도 지금 여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멋지게 그리고 힘있게 깨끗하게 나는 지금 드라이브 사운드가 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을 변경한 상태에서 드라이브량을 많이 줄 거고요. 딜레이 한번 네? 묻혀서 일단은 디지털 딜레이 가보도록 할게요. 약간 레벨 조금만 올릴까요? 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를 좀 깠고요. 아날로그 딜레이랑 묻혀볼게요. 네.
좋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하기 전에 사운드를 듣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하나의 이펙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혹은 이렇게 드라이브, 시간계, 공간계 다 들어가 있는 이펙터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연주는 잘 안 하고 있지만은 보드 끝단에 이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홀리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뭐냐면 퍼즈랑 딜레이랑 리버브가 섞여 있는 아날로그 멀티 이펙터가 제일 뒷단에 있어요. 근데 얘를 리버브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모드를 변경을 했을 때 이 볼륨이 확 깎인다든지 볼륨이 확 커진다든지 그래서 이 모드를 오가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펙터가 들어있긴 하지만 혼합해서 쓴다기보다는 한 종류만 쓰는. 그래서 이제 이 뭐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산 거는 아니지만 이 매력이 좀 떨어지는 뭔가 이 여러 가지를 때려 넣다 보면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킬리의 이 DDR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떤 구간에 지금 막 만졌잖아요. 저희도 처음 만난 이펙터란 말이에요. 제가 대충 이렇게 만져보고 어떤 거랑 어떤 게 어울리겠다 싶어서 딱 하면은 딱 그 소리가 나고 굉장히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요거를 정말로 잘 가이드라인을 정말 잘 짜서 연주자들이 어떤 사운드를 선택을 해도 문제가 없게 잘 만든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한 줄 평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느낀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방금 형님 말에 좀 힌트가 들어서 네? 사실 형님은 이게 지금 끝날려고 했는데 내가 네? 이거 한번 해보고 네네네. 싶어요. 네? 일단 다 꺼볼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톤을 만들어놔요. 네. 예를 들면 이런 톤을 만들어놨는데 네. 일단은 리버브로 전환하고 디케일 올린 다음에 네. 오버드라이브까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앞에서 깨끗하게 잡아놨던 딜레이 리버브까지 일로 가서 찌그러지죠. 왜냐하면 드라이브 단을 지나갔으니까. 더 주면 반대로 딜레이로 하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구나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저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내가 기본적인 톤을 잡아놨는데 뒤에 또 공간계가 붙어서 근데 공간계랑 드라이브랑 같이 네. 묻혀있잖아요. 그 예전에 준영 씨가 나와가지고 그쵸. 말했던 자기는 체인 순서의 변경 그 일부러 사이케델릭한 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앞에 리버브도 뒀고 그리고 컴프레서를 공간계 뒷단에다가 뒷단에 둬서 네. 얘를 가둬버리는 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그 대신에 순간적으로 공간계 펼치다 쿡 찌그러지니까 되게 특이하고 되게 재밌는 소리가 나서 이걸 음악적인 효과로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런 이펙터가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뭐야 이거 어떻게 써? 라고 하는데 이 상황과 생각이 룰을 깨버리면 정말 흥미롭고 새로운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나 자신의 생각을 깨는 페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페달이에요. 이런 페달이 하나쯤 이제 페달보드 있을 때는 요런 되게 멋진 재밌는 톤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앨범 이 어떤 뮤지션의 베스트 앨범 물론 이 베스트 앨범에 이제 보너스 트랙들이 신곡들이 한 곡씩 두 곡씩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연주자가 히트친 모든 곡들을 모아놓은 베스트 앨범들도 있잖아요. 이 팬 입장에서는 반갑기도 하지만 다 들었던 음악이기 때문에 신선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입문자들이
베스트 앨범으로 입문을 하게 되면 이 그 연주자 혹은 그 뮤지션의 이 짧은 시간에 아 이런 스타일의 음악 혹은 맞아요. 히트곡들을 들으면서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이브 사운드, 가장 좋아할 만한 딜레이 사운드, 가장 좋아할 만한 리버브 사운드를 하나의 하우징에 담으면서 이 연주자들이 위험할 것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쉽게 뽑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은총 씨가 아까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TRS 인서트 소켓이 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이펙터들을 껴서 이 드라이브와 시공간계 사이에 다른 이펙터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상품 설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이펙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0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크사이드보다는 냄새는 좀 덜하다. 하지만은 판매는 훨씬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다크사이드가 너무 매니아틱한다면 이 친구는 정도를 지키는 맞습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멋진 페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킬리 페달을 갖고 찾아뵙기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